자, FST의 대안주로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두 가지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 자, 일단 반도체 시장의 변화의 흐름에 발맞춰서 FST뿐만 아니라 테스나도 한번 잘 살펴보자라는 의견 한 분 주셨고요. 자, 그리고 FST처럼 EUV형 펠리클과 연관된 테마를 가지고 있는 SNS텍을 살펴보자라는 의견 한 분 주셨습니다. 테스나와 SNS텍, FST의 대안주로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비교 분석해보죠. 자, 아까 뭐 김희수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SNS텍이 나왔고요. 테스나가 나왔습니다. SNS텍은 김병수 PB님이 가지고 오셨고, 김민수 대표님이 테스나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테스나부터 한번 좀 들어볼까요? 네, 시키면 해야죠. 네. 그래서 이제 테스나를 관심 있게 보는 쪽은 반도체 쪽에서 또 하나 꾸준한 실적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이 회사의 매출을 보게 되면 한 1, 2년 전까지만 해도 천억이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거의 올라오는 매출 속도를 보게 되면 상당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이 이유가 어디냐라고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네. 이제 대표적으로 저희가 얘기하는 오셋이라고 하죠. 아마 반도체 쪽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많이 들려보셨을 용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 쉽게 말씀드리면은 어떤 반도체 후공정 쪽에서 어떤 약간 우리가 다 하기에는 어떤 비용이 좀 들어가고, 근데 좀 효율성은 떨어지고, 그런 쪽을 아예 외주를 하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패키징을 하고 테스트를 하는 이런 공정들은 이제 거의 다 최근에 삼성전자에서도 외주로 들어가는 모습들이 많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쪽이 강화되는 추세에 대한 수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시스템 반도체 중에서 웨이퍼 테스트가 한 90%가 넘고요. 그리고 패키지 테스트가 한 10%가 안 되는 수준이라고 하게 되면 이쪽에 대해서 강점을 갖고 있는 이 매출 구성들이 오히려 지금 기조에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지금 트렌드에 맞게 실적 흐름들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올해 영업이익이 한 480억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약 한 57%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화면에서도 보시게 되면은 거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가파르게 예, 올라가고 있는 추세죠. 그런 관점 쪽에서 내년은 더 크게 실적이 계산이 될 걸로 보여지는데 영업이익이 830억이라고 하게 되면 거의 뭐 한 70% 이상 상승하는 모습들도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고성장이 앞으로에 대한 주가를 끌고 있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아마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아시겠지만 네.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오다가 최근에 뭐 실적 좋다는데 왜 이렇게 주가는 정체야? 라고 보실지 몰라도 올해에 대한 실적 흐름들 여전히 큰 변화 없다. 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이제 패턴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테스나 최근에 주가가 일단은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 7월 초부터 다시 좀 반등세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아직 뭐 충분한 여력이 있다. 뭐 길게 봤을 때는 아직 더 올라온 게 아직은 조금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덜 올라왔으니까요. 테스나가 일단은 김민수 대표님의 대안주로 가지고 오셨고요. 자, 이번에는 김병수 PB님의 SNS텍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모멘텀들이 있을까요? SNS텍은 이제 FST와 함께 EUV용 펠리클의 또 투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조금 쉬우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에서 중소기업, 소부장 업체 중에 두 기업에게 EUV용 펠리클의 연구를 맡겼었습니다. 아시다시피 FST와 SNS텍이었는데 FST가 이번에 저번 주에 이런 자동화 장치로 소식과 함께 조금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고 마찬가지로 SNS텍도 이와 함께 조금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이걸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마스크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반도체에다가 펠리클로 덮어놓긴 하지만 투과율이 굉장히 높아야 다음 공정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이 투과율을 퍼센트로 표현하게 됩니다. 대략 한 83%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가 ASML이라든지 삼성전자, TSMC에서는 아니다 조금 더 높은 투과율을 요구한다, 90% 이상을 요구한다라고 했을 때 FST와 SNS텍이 이번에 둘 다 그 90% 이상을 할 수 있다라고 아마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상용화가 들어갈 수 있다면 하반기에는 충분히 더 큰 모멘텀을 보일 수가 있고요. SNS텍은 이제 루테늄을 코팅을 해서 실리콘이 가지고 있는 열 에너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방출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라는 기사와 함께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면 FST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이 FST와 SST 도전 중이어서 삼성전자로부터 각각 400억 원, 600억 원가량의 투자를 받았고 삼성전자 D램 공정에서도 이제 EUV 사용을 결심했기 때문에 이 두 회사가 하반기 나아가서나 내년 이후에도 조금 더 관심을 많이 받을 수가 있고 요 SMS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정에서 이제 블랭크 마스크를 공급하고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특정한 분야에서만 활동하고 있는 소부장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지난해 이제 일본으로부터 많이 반도체 좀 타격을 받았을 때 SMS텍이라든지 이쪽에서 그 국산화 이쪽 이슈로 함께 관심을 많이 받던 동진세미케미라든지 이런 업체들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뭐 소부장 그 뭐 간담회 같은 거에서도 뭐 이제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발표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체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고 앞으로도 충분히 삼성전자의 발전과 또 삼성전자에서 이제 조금 더 수주가 들어올 수 있다면 SNS텍을 한 번 더 관심 있게 보신다면 굉장히 성공적인 투자로 이끌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SNS텍을 FST의 대안주 또는 그 밖에 주식으로 한번 종목으로 한번 갖고 와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SNS텍을 가지고 오신 김병수 PB님이었는데요. 자, 제가 아까 뭐 질문 드린 거 깜빡했네. SNS텍도 좋지만 아까 테스나 김민수 대표님이 가지고 오신 테스나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평가 부탁드릴까요? 반도체 업종을 한번 공부하게 되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업종이 테스나 같은 종목인데요. 후공정이라고 해서 웨이퍼 이후에 좀 넘어가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뭐 저희들이 뭐 투자를 하시다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뭐 1타라고 할 수 있죠. 그쪽에서 가장 업종 대표주를 보고 이후에서 그 아래쪽에 과연 한번 삼성전자의 납품한 회사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봤을 때 테스나를 빼놓고 삼성 그 반도체 업종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만큼 테스나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업체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앞으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거나 이제 한국의 반도체 시장이 국산화가 갈 수 있다면은 테스나도 충분히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투자에 관심을 갖고 보셔야 할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SNS텍도 역시 테스나도 역시 좋은 종목이다라고 평가해 주셨고 김민수 대표님은 아까 SNS텍 살짝 언급은 해주셨지만 네. 뭐 가격 좀 높은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를 주셨잖아요. 네, 일단 예고는 해드렸었죠. 네. 예, 그 예고답게 PB님께서 가져오셨는데 네. 일단 FST와 SNS텍의 패턴은 주가 패턴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의 차이는 FST는 꾸준하게 실적이 우상향이고 SNS텍은 약간 정체인데 이번에 소부장 관련된 쪽으로 이제 앞으로 숙제가 이를 가세해서 실적을 계속 돌려놓는 모습들이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자본금 대비 탄력들은 더 붙을 수는 있는 회사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약간 숙제가 남겨져 있죠. 그런데 실적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테스나가 더 낫다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테스나의 그런 가격 전략을 자연스럽게 네. 알려주실까요? 네, 아주 자연스러우시네요. 네, 네 그래서 테스나 지금 동향을 보게 되면 최근에 주가가 안 갔습니다. 안 가고 지금 거의 정체를 보이고 있다가 이제 막 움직이는 단계다 보니까 예, 관심이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실적이 이렇게 좋다 보니까 꾸준하게 주가는 올라오는 상황들이죠. 그럼 이런 주가의 강세를 올라타는 전략, 실적과 함께 같이 움직인다고 하게 되면 당연히 좋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매수가는 약 한 5만 1,000원대 정도로 지금 최근에 움직였던 부분들 쪽에서 한 5만 2,000원대에서 1,000원대 사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로 직전 고점대에서 한 단계 더 레벨업된 6만 5,000원대, 손절가는 4만 7,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테스나를 김민수 대표님이 가격 전략 제시를 해주셨는데 뭐 최근에 약간 지지부진하다가 7월 초에 급등이 한번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길게 봤을 때는 계속 좀 우상향하고 있는 패턴, 레벨업을 계속 시도하고 있다라는 것은 체크를 해드렸으니까요. 한번 지켜보시고요. 자, 테스나 다음 이번에는 SNS텍 김명수 PB님의 가격 전략. 자, 김민수 대표님이 가격이 좀 높고 실적이 조금 아쉬운 거 아닌가라는 의견 주셨는데 이걸 불식시켜드리죠. 네, SNS텍 같은 경우에 현재가 32,200원 정도, 금요일 종가로 32,200원이었습니다. 이게 이것도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높은 가격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게 제 생각에는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라는 게 5월 네네. 중에 한 조정이 이어져서 28,000원대를 꽤 한 달 정도 유지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앞에 전고점이 벌써 37,000원이었기 때문에 10% 이상의 추가 상승 여력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시초가 저 금요일 종가였죠. 32,200원 언더에서 만약에 들어갈 수 있고 목표가는 37,000원으로 잡고 손절가는 그
그 요 전자점이었던 28,000원으로 잡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SNS텍의 가격 전략까지 김빙병수 PB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자, 오늘 FST의 대안주로 반도체 시장 변화의 흐름을 체크해 볼 때 테스나를 꼭 봐야 한다라는 김민수 대표님의 의견, 그리고 EUV용 펠리클 역시 FST와 함께 투톱을 날리고 있는 SNS텍도 잘 살펴보자라고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대한주 오늘 기대해서 괜찮아까지 확인해 봤고요. 마지막으로 두 분께 오늘 이제 이번 주에 한 주의 시작 어떻게 시작할지 좀 예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일단 이번 주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지난 주말에 중국에서 기준율 인하가 한번 네.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동안 나왔던 시장의 지난주에 좀 충격은 어느 정도 되돌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그동안 좀 많이 밀렸던 경기 민감주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변화들은 한 단계 또 반등 시도가 나올 수 있다는 쪽에서 이번 조정 그렇게 너무 크게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울고 싶었는데 그냥 뺨 맞았다. 뭐 그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요. 김병수 PB님은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보세요? 지난주에 이제 아시다시피 4차 대유행의 진입이다. 아마 4차 대유행이 시작된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지난 3월을 생각하시면 주식시장이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을 거라 말씀드릴 수 있는데 4차 대유행 진입, 시장은 유동성을 먹고 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4차 대유행 델타 변이 때문에 시장에 한번 좀 큰 충격이 오기는 했지만 이번 주에 두 분 모두 이번 주에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다.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반등을 노려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DB금융투자의 김병수 PB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